자, 선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윤현 선택 김용택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지요? 종종 이제 얼마 전부터 인스타 DM 뭐또 Q&A 이런 데서 선생님 하반기 커리큘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여름에 공부하고 싶은데 정확한 커리큘럼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께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지금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오늘 낮 수온주가 37.5도를 기록하더라고요. 와, 정말 덥더라고요. 이제 수능이 이제 사실 1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후덥지근한 날씨란 말이에요. 이럴 때 진짜 뜨거운 여름, 핫한 여름, 정말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하반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련한 커리큘럼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개념 닦는 과정을 넘어서, 물론 개념 복습은 꾸준히 해가야 되겠지만, 이제 적용과 연습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 연습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방식을 통해서 연습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커리를 사실 꾸준하게 해왔는데, 다만 작년하고는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단원별 모의고사를 1차하고 2차 두 차례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진행합니다. 단원별 모의고사가 정치와 법은요, 단원별 모의고사가 1차, 2차 없고 그냥 1차로 끝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제가 여름방학이 되면 2차 단원별 모의고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1차 단원별 모의고사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여기 모주 모의고사라는 걸 진행할게요. 이 모주 모의고사는 뭐냐? 여기 말입니다. 위에 이두 개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화법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1단원과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문제를 다지선다로 만들었어요. 1단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문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다지선다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정답 두개 이상의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거 표문항 이렇게 하나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갔고요. 여기 있는 다지선다형 문항은 어떤 식으로 구성했냐? 연계 교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 연계 교재라는 게 당장 올해 연계 교재도 반영을 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뭐그 작년도 그렇고 총몇년 사이에 연계 교재에 나왔던 문제들에 나왔던 제시된 자료랄지 아니면 거기서 야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또 연계 교재에서 이런 것도 냈네 하는 것들도 이렇게 넣어놓고 해서 어쨌든 연계 교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더불어서 당연히 기출도 반영해야 되죠. 이렇게 반영해서 구성을 했고 때로는 가끔은요 많진 않은데 연계교재나 기출에서도 제시된 적이 없는 내용이 가끔은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어. 근데 연계교재나 기출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시사적으로 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 좀더 넣어. 그래서 전공자인 저의 초기 감이가 되어서 문항이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런 식으로 1단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2단원 모의고사 이쪽에서 볼까요? 1단원, 뭐 2단원, 그 다음에 3단원은 빼고, 3단원. 3단원 이제 선거로 중심으로 하잖아요. 선거 빼고, 4단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5, 6단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리고 여기 1, 2, 3주차에는 똑같이 다지선다형 모의고사에다가 선거표까지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5, 6단원, 이제 5단원이 형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분야들이 있죠. 거기다 6단원에 국제정치까지 넣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학습할 거나 뭐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좀 시간 배분상 선거표 문제는 빼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단원별 모의고사 정치화법은 4주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주 모의고사는 뭐냐? 이 모주 모의고사는요.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이 단원별 모의고사는 7월 10일 날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모주 모의고사는 이제 8월 10일 전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업로드하기 시작할 거다. 물론 그 전에 녹화는 되는데 일단 출시는 그렇게 할 거예요. 8월 10일 전후일 겁니다. 얘는 전범위로 가는 거예요. 전범위에 걸쳐서 다지선다형으로 갑니다. 다지선다 모의고사예요. 여러분들 이제 개고생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 할 때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얘를 사실은 9평 이후에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수요가 9평 이후에는 진짜 정답 하나 있는 거 좀 연습하자 해가지고 올해는 미리 좀 땡겨서 이걸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실력 배양과 실력 향상에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역시 여기 선지 구성은 얘하고 똑같이 연계 교재, 기출, 촉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모주 모의고사고 정말로 여러분들 휴가철 끝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제공되고 9평 이전에 얘네들이 다 제공이 될 거예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 단계로 가게 될 겁니다.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다지선다형 아니고요. 당연히 전범위에 걸쳐서 이제 정답 하나짜리, 정답 한 개짜리 모의고사가 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예상은 길면 5회, 뭐 짧으면 한 4회 정도 이렇게 제공할까 하는데 선생님 모의고사 회차가 너무 작아요. 4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이미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 1, 2로 해가지고 6회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조금의 분석 기간 끝나고 작업을 해서 9월 말 대전에 추석 전에는 요 실전 모의고사를 출시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부가 커리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이널 과정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판매할까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예. 네. 요거 뭐냐. 이제 OX 있죠. OX. OX로 전범위에 걸쳐서 OX로 전범위에 걸쳐서 OX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점검, 최종 점검용으로 또 제가 요 녀석, 요 녀석 실전 모의고사 있죠? 여기다 동봉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와 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사회문화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단원별 모의고사가 여전히 1차, 2차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이미 사실 녹화가 다 되어서 업로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똑같이 정치와 법과 마찬가지로 모주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비슷한 시기에 다 출시가 될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과 가을을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커리 쭉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11월 16일 날 수능 날 정치어법 또는 사회문화 시험 보고 나오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여름과 가을을 보내봅시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